교재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섹션 두 번째 문제, 셀 서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열기 눌러서 섹션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여서 엑셀 파일이 안 열리잖아요. 뭐로 바꿔놔야 돼요, 얘를요? 다시 엑셀 파일로 바꿔놔야 섹션 02번 문제가 열립니다. 정답도 있으니까 정답은 따로 보시면 좋고요. 자, 문제를 열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34쪽에 나와 있는 14개의 문항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출 01번 하나 있고요. 문작정 따라하기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셀 서식이란 말은 뭐냐? 아까 외부 데이터는 뭐죠? 엑셀이 아닌 다른 문서로 저장한 데이터를 엑셀화시켜서 가져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셀 서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꾸미는 기능입니다. 꾸미는 기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정렬 방법이 있어요. 정렬. 엑셀에서는 정렬이라고 말하지 않고 맞춤이라 그래요.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아리안글에서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맞춤이라고 하죠, 맞춤. 그 다음에 뭐 글꼴의 크기, 글꼴의 종류나 글꼴의 종류, 뭐 궁서체로 바꾸시오, 뭐 이런 거. 글꼴의 종, 글꼴의 크기, 12포인트로 하시오, 10포인트로 하세요, 뭐. 그 다음에 글꼴의 속성. 글꼴의 속성은 뭐예요? 글꼴의 속성. 들어보셨어요? 진하게 밑줄 치고 기울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하시오, 노란색으로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아리한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바로 이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꾸미는 거였었어요. 근데 엑셀은 이 외에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죠? 메모 기능, 메모. 뭐 이름 정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너비, 그 다음에 높이 조정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사용자 지정 서식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이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복사해서 그냥 붙였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여튼 희한하게 붙여요. 특이해. 엑셀에 있는 좀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란 말은 아시죠? 굵기, 선을 뭐 굵은 줄로 그리시오, 뭐 얇은 줄로 그리시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꾸미는 기능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셀에 꾸몄다 그래서 셀 서식. 차트에다 꾸미면 차트 서식. 도형을 가지고 꾸미면 도형 서식. 서식이란 말이 꾸미는 기능이에요. 근데 셀 서식이란 말은 셀에다 이렇게 꾸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한 번씩 볼게요. 1번 문항. A의 열의 너비가 있어요. A가 칸입니다. 너비라고 부르죠. 너비. 열의 너비. 열.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하죠. 컬럼. 컬럼. 예, 행, 열 하는데 행은 줄이고 열은 높이, 너비예요, 너비.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자,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A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A의 세 번째 셀이에요. A를 클릭해야 A 너비예요. 그런데 그냥 마우스를 오른쪽 누르면 선택이 되면서 열려요. 그냥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하셔도 되고, 열 너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A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가셔도 돼요. 본래는 A를 클릭하고, 저 끝머리에 서식에 가서, 열러비 이걸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귀찮아.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오른쪽 눌러서 열러비 이렇게 들어가죠. 얼마로 바꾸래요? 2. 문제지에 써 있어요. A열의 너비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1행.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핵 높이는 얼마로? 24, 24 엔터. A 클릭하고 오른쪽, 자, A를 좀 넓혀볼게요. 아까 A가 이렇게 넓었었잖아요.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원래는 A를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A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A를 클릭하면 A가 쭉 선택됐잖아요. 거기서 아무 데 가서 이제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가시면 안 되고, 딴 동네 가면 안 되고, 그 동네 가서, 열너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A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열러비 얼마로? 2 2 두 글자 정도 크기 숫자나 알파벳 영문자 두 글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너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눌러서 핵 높이 24포인트 정도 해라. 24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A 열너비를 조절했고 1 핵 높이를 조절했어요. 실제 시험에는 5문항 정도 나옵니다. 여기 14문항 나왔는데 실제 시험은 한 5문항 정도 나와서 2점씩 5개. 그래서 10점 줘요. 10점. 자, 두 번째 문자와 문자 사이에 문자와 숫자 사이에 여기 SE001 보이세요? SE001 보이세요?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거야. 이렇게 넣으라는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지. 예. 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셀 수정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한다. 이건 책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메모해 주세요. 책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설명이 한 대 모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셋 중에 하나. 아, 새로 입력한 이거는 좀 그렇죠. 다시 새로 입력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번째는 좀 이것도 입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꿔라 그럼 새로 입력해야지 뭐. 근데 홍길동을 만약에 홍 한 칸 띄고 길동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새로 입력하면 좀 아깝잖아. 띄어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셋 중에 하나 어느 게 편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F2번은 뭐냐면요 윈도우상에서 F2번은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파일 있잖아요. 파일 이런 거. 그걸 F2번 키 누르면 편집 모드로 가요. 그럼 이렇게 띄어쓰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엑셀에서도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클릭하고요 왼손으로 F2번키 누를 준비하시고 오른손으로 F2번키 누르면 안 돼요. 오른손 마우스 잡고 있어야 되니까 왼손으로 F2번 누르는데 F2번키 딱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갑니다. 그럼 요 사이 SE 다음에 001 사이에다 클릭하고 왼손으로 빼기를 눌러야죠. 빼기는 그 숫자 0번 오른쪽에 그 알파벳 P 위에 있어요. 빼기. 그렇죠? 눌렀어요. 엔터 안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로 밑에 글자 부산 거를 클릭하면 완성이 돼요. 다시 F2번 키 눌러서 커서가 뒤에 생기면 마우스로 중간에다 클릭하고 빼기 눌러서 내려오면 돼요. 엔터 눌러도 돼요. 자, F2번 키 누르니까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커서가 제일 뒤로 가요. 그럼 뒷글자를 고치는 거라면 추가하는 글자라면 생각하는데 앞에 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와야 되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 볼게요. 셀을 더블 클릭할 건데 주책 맞게 뒤에다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사이
사이 있잖아요. DA하고 003 사이.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쏙 들어가요. 그 왼손은 빼기 누를 준비 딱 해놓고 누르고 마우스는 또 광주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직접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쏙 들어가요. 그럼 거기다가 왼손으로 글자를 누르시면 되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 저 위에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이와 똑같은 글자가 똑같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위에 뭐가 보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식 입력줄을 여기를 클릭해요. 이것도 뒤에 말고 사이에다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엔터. 요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빼기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엔터 누르면 돼요. 엔터 치면 내려갔잖아요. 밑으로. 그럼 마우스로 또 사이에다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이래도 될 것 같고요. 사이에다 클릭하고 여기다 더블 클릭 직접 셀에다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눌러도 되고 단 뭐는 아닌 것 같다. 아까 F2번 키 눌러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왜 F2번 키 누르면 앞으로 또 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F2번 키 눌러서 수정할 게 편할 때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 글자를 바꿀 거라면 새로 입력해야 되겠고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있나 좀 읽어볼게요. 36쪽에 보면 빨간색 크게 2번 B4번째 셀을 클릭하고 F2번 키 눌러서 편집 모드로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클릭을 하고 빼기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 그렇게 하래요. 아마도 시험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려. 숙달이 됐으면 금방금방 하겠죠. 왼쪽 보세요. 왼쪽에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도 셀 편집 상태가 됩니다. SE001에서 S2자하고 001 공자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바로 커서가 들어가니까 빼기 눌러서 엔터 들어가도 되고 엔터 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까요?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밑에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간다 그랬죠? 밑에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없네요. 여기 저 위에 수식 입력줄 자리에다 클릭을 하고 빼기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이때만 나온 것 같고 그 위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실무에서도 사실은 이름자하고 성씨를 구분해서 표시하라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서자하고 을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로 그 사이를 더블 클릭했어요. 빨리 했죠? 이 사이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는 또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사이를 이제 떨군 거를 지우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저는 이런 연습을 무진장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연습을 해야 늘어요. 이론은 알죠. 이론은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잖아. 나이 들고 병들어 보세요. 못해요 엑셀. 예, 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매번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와 흡사한 어차피 수업시간에도 연습을 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엑셀 업무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자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왕이면 편리한 방법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이름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름정의. 이름정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엑셀에서 말하는 셀 주소. 셀 주소는 뭐예요? 셀 주소. 칸과 줄이 만나는 곳. 예를 들어서 A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A번째
A번째 칸과 첫번째 줄이 만나는, 그렇죠. 이게 A 첫번째 셀이라는 거예요. 셀 주소를 표현하는데, 셀 주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그냥 셀 주소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셀 주소라 그래요. 셀 주소, A의 첫 번째 셀 주소라 그래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A의 첫 번째부터, A의 첫 번째부터 뭐 아까 2의 아홉 번째까지 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총 45가지의 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셀 주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소로 표시하는 게 좋을지, 주소로 표시하는 게, 표기하는 것이 편리할지, 편리할지, 아니면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이 편리할지 고민해 봐야 돼요. 혹시 여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주소 아세요? 여기? 저도 몰라요. 안 외웠어요. 우리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겠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강남대로인가요? 네, 서초구 강남대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택배를 보낼 거다 그러면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끝. 이러면 돼.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주소 몰라도 이름이 있으면 돼요. 택배로 보낼 때는. 우편물로 직접 보낼 때 우체국에서는 주소를 꼭 쓰라고 하지만 택배 아저씨한테는 나 주소를 모르는데 거기 이름이 뭔데요? 아 무슨 뭐 어느 동네 뭐 건물 이름이 뭐예요? 아 거기 알아요. 갖다 주면 되거든. 그렇게. 그래서 셀 주소도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표시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자 뭐냐면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4번째까지가 있어요. 얘들 얘들.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4번째 의미는 없어요. 그냥 A, B, C, D, G 번째 칸에다 쓴 거고 네 번째 주소부터 14번째 주까지 11개 데이터를 입력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연관성이 없으니까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얘들의 이름을 요 위에 있는 제목 글자처럼 제거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래요. 그러면 블럭을 잡고요. 저기 보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이름 상자. 무조건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블럭을 잡으면 그 대표 동네가 있어요. 여기 대표 동네. 거기를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여기다 클릭하고 제고율이라고 쓰세요. 이때 잘못 쓰시면 수정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잘 쓰시면 편해요. 제고율이라고 쓰시면 돼요.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A의 첫 번째 가는 건 여기 있네요. A 첫 번째 여기 있죠? J의 열 번째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J의 열 번째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F의 100만 번째는 어떻게 가죠? 한참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때 여기다 클릭하고요. F의 100만 번째를 써요. 엔터를 탁 치면 그걸로 가요. F의 100만 번째라고 쓰시면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클릭해갖고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Q의 10만 번째, 그러면 Q의 10만 번째로 가는 거예요. 셀 주소를 직접 써서 셀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곧 이름 상자에 보니까 이름 상자 목록이 있잖아요. 목록 화살표가 있잖아요. 갔더니 어? 제구이라는 이름이 있네. 클릭했더니 어? 알아서 글로 갔어. 이 찾기도 편해요. 야 제구이라는 동네로 가. 그럼 제구이 어디 있는데 나 그 건물 몰라. 어느 동네인지 몰라. 아 카바 그냥 있어. 제구이 있어. 갔더니 제구이 있네요. 클릭하면 가는 거. 그러면 이런 거예요. 훗날, 훗날 제가 여기다 한번 함수를 써볼 테니까 보세요. 는 아까 제고율에 데이터가 몇 개 있었죠? 11개. 그 제고율이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4번째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그게 G번째인지 F번째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곱율이라는 거는 알아. 말하다 보면 기억이 날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보세요.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합니다. 제곱율. 아까 제곱율 11개 있었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알면 택배 아저씨가 금방 배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작업이 가능해요. 이런 것도 우리 이제 배울 거예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요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제곱이라고 부르.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블록을 잡더라도 그냥 셀 주소가 나오는데 이름 상대로 등록을 해본 동네는 아예 이름으로 떠요. 근데 규정이 있어요. 문자, 숫자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문자라는 말은 영문, 한글, 한자 이런 거를 문자라 그래요. 그렇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단 언더스코어라 그래요. 밑줄. 언더라인 아니고요. 언더바 아니고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스코어. 밑줄로 시작 가능하다.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빈칸도 들어가면 안 돼요.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 특수기호. 예를 들면, 별표라든지, 또는 물음표라든지, 이런 등등등. 이런 특수기호는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허용하는 기호는 뭐예요? 아까 밑줄. 아, 이것도 빼먹었다. 문자, 숫자, 기호. 기호를 사용하는데, 허용하는 기호가 몇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 상대 이름을 규정할 때, 이름을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고율이라고 썼잖아요. 우리말로 썼잖아요. 문자로 시작했잖아요. 빈칸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제고율 3 이것도 되게 상관없어요. 3 제고율 안 된다 이거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제고 한칸 들고 율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빈칸은 안 된다. 필기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에 어차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필기시험에는 다음 이름 상대 중에 잘못된 걸 고르시오. 올바르게 작성된 이름을 고르시오. 규정에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해 볼 겁니다. 메모.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G의 세 번째 셀 요거예요. 재고율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재고율이라는 셀이 들어있는 G 세 번째 셀에다가 포스잇을 하나 붙이재요. 우리 여기 직원들 컴퓨터를 가서 보면은요, 모니터 주변에 포스잇이 쫙 붙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포스잇을 붙이는 판을 더 하나 샀어요. 왜냐면 요즘 이 베젤이 좁잖아요. 베젤이 좁아가지고 붙일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옆에다가 그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거를 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양면테이프 붙이면 이만큼 넓게 나와요. 투명하게. 그럼 거기에다가 포스잇 쪼르르 붙이면 또 편리하게 붙여줘요. 처음에는 흑표지라고 하는 흑표지? 출석부 그 표지 있잖아요. 검은 거. 그거를 잘라가지고 양면테이프로 붙이고 이만큼 나왔죠. 옆으로. 거기다 붙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엑셀에다가는 어떻게 메모를 할 거냐. 그죠? 메모. 아리안글도 메모 기능이 있어요. 아리안글에도 메모 기능이 있어요. 엑셀은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원하는 항목 위치를 선택. 두 번째. 검토. 탭. 검토 탭. 세 번째, 새 메모. 필기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메모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검토에 가서 새 메모 누릅니다. 라고. 실제 업무에서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메모 입력하세요. 그럼. 실제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하시면 돼요. 원래는 새 메모 이건데. 둘다 알고 계시면 편해요. 자, 새 메모.
그치, 저는 서초 강사 PC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뭐라고 떠 있죠? 그렇죠? 치워버리세요. 안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 치우라고 돼 있으니까. 지우라는 규정은 없는데, 빨리 이 책도 지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지워보는 거예요. 뭐라고 쓰래요? 제, 고, 량, 대, 비. 마지막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이렇게 쳐버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글자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엔터를 치시면 다음에 불편해요. 이렇게 재고량 대비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다른 데를 딱 클릭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빨간 점이 오른쪽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재고량 글자 오른쪽에 빨간 점이 생겨 있잖아요. 그 동네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네모가 떠요. 마우스를 띄면 사라지고요. 근데 매번 표시하래죠? 클릭하고요. 여기 있네. 마우스는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검토 탭에 가서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러면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표시 이렇게 클릭하고 어디 검토 탭에 가서 하셨나요? 요거보다 더 어렵게 내요. 메모에 관한 문제는요. 이것도 좀더 어렵게 내요. 예, 일단 기본은 요렇게만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B1부터 G1. B1부터 G1. 지금 B1부터 G1까지 이 영역을 제목인데 병합을 하래. 병합은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죠. 합치는 김에 가운데 놔라 이거죠. 그건 어디 있냐면 홈탭에 가시면 있어요. 홈에 가시면 맞춤 그룹에 여러분 글자로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글자가 안 나오고 기호로만 나오는데 아이콘으로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잘못해서 난 병합을 요만큼만 했어. 이렇게 넓게 했어. 너무 많이 했어.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쪼그라들어요. 원래대로 줄어들고 다시 블럭 잡아서 병합하시면 돼요. 가운데 맞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글꼴은 여기 가서 굴림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엔터 치셔도 되고 아니면 목록에 가서 굴림을 찾으셔도 돼요.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목록에서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글꼴을 클릭해가지고 굴림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글꼴이 변합니다. 여기서 골라서 쓰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크기. 크기는 커져라, 작아져라, 14포인트로 하라면 되는데, 간혹 시험 문제 보면 15포인트로 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15포인트가 없어, 여기. 뭐 어떻게 한다? 15라고 써. 그리고 엔터. 글자 자리를 클릭해가지고 13 하고 엔터. 직접 쓰시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여기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행에는 없는 거는 크기를 아까 글꼴 입력하듯이 숫자도 클릭해가지고 뭐15 아니면 뭐14 이렇게 쓰셔가지고 엔터를 탁 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글꼴이 변형이 됩니다. 굵게 밑줄이 화살표가 있는 걸 봐서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건 뭐다?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밑줄이 쳐졌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엑셀스러운 기능이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름 정의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를 입력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리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메모는 있긴 있는데 아리한글에 좀 달라요, 형태가. 자, 그다음 6번. 영업소별 라더스 재고 현황이라는 글자 중에서 영업소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어떻게 돼? F2 번키 눌러서 고치던 더블 클릭해서 고치던
안에 여기 클릭해서 수식 입력체를 클릭해서 하던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블클릭하면 커서 들어갔죠? 블록 잡으세요. 영업소. 뭐 위에 거를 잡던 밑에 거를 잡던 간에 영업소 세 글자를 잡고 한자키. 한자키.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오는데 한자로 바꾸래요. 아니면 옆에다가 병행 표기하래요. 그냥 한자로만 바꿀 거니까 두 번째가 쓰면 되겠네. 간혹 병행 표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말 옆에 한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한자 옆에 우리말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한자로 나오라고 한것 같아서 한자로 넣고 변환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앞에 영업소의 영자 앞이나 현황 황자 뒤에다가 키보드에 없는 시커먼 네모를 갖다 붙이려네요. 키보드에 그런 글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방법은 뭐냐면,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왼손으로 미음자. 오른손으로는 가급적 마우스, 왼손으로는 가급적 키보드. 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기호가. 어떤 분은 얘가요, 얘가 저 오른쪽 시간 나오는 데 있잖아요. 시간 나오는데 가로로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안 나와요 하셨는데 가보니까 오른쪽 시계 있는 데 있더라고. 이때, 여기 화살표가 두 개짜리 보일 거예요. 화살표 두 개짜리. 클릭하시면 전체가 펼쳐지고요. 혹시나 시간 나오는 영역에 가로로 나오신 분은 다안 펼쳐져요. 일일이 왼쪽, 오른쪽 블럭 단위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네모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저 뒤에 가서도 또 미음자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다시 미음자 한자 가서 시커먼 네모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파워포인트 똑같아요. 엑셀도 똑같고 같은 회사 거니까. 아리한글은 좀 달라요. 아리한글은 미음자 눌렀다 띄는 게 아니라 삽입에 가서 특수교를 불러와야 되고. 우리 시험도 여기 하셔도 돼요. 삽입에 가서 기호 누르셔도 돼요. 근데 기호가 굉장히,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시커먼데? 너무 큰것 같은데? 맞나? 이거 봐. 너무 큰데? 근데 너무 큰지 안 큰지 모르지. 시커먼 네모 넣긴 넣었잖아. 자, 여기 기호에 가서. 특수문자?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특수문자 중에 웹딩스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쓰고 있는 글꼴에 가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런 글자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도형.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 그렇죠. 이거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너무 복잡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 미음자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서 히읗 메모해 드릴게요. 특수기호,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 첫 번째, 기억에서 히읗, 쌍기역, 쌍비읍, 쌍비읍, 쌍시읍.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돼요. 예. 중에서 하나를 입력. 두 번째, 한자키를 누른다. 목록에서 고른다. 이때, 탭키라고 해서 탭키를 누르면, 목록이 전체. 목록 전체가 보입니다. 해볼게요. 여기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여기 보세요. 오른쪽 끝에 나왔죠? 탭키 누르면 쫙 펼쳐져요. 아까 제가 여기 화살표 두개 누르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탭키 누르면 펼쳐지는 겁니다. 전체 보기 이렇게. 그 미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이응자. 이응자에도 있어요.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엑셀에서 해봐야 되겠다. 엑셀에서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원기호, 괄호기호들이 나오고요. 뭐 시옷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지읒
로마 숫자 이런가? 히읗. 그리스 문자인가? 이거 어디야? 그리스 문자 같다? 알파, 베타, 뭐 세타, 감마 뭐 이런 거 나오네. 오메가도 보이고. 그렇죠? 쌍기역. 모르는 글자네요. 하여튼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제일 편해요. 이거는 뭐 아리안글을 제외한 나머지 뭐 메모장도 되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상에 전자우편을 보낸다든지 할 때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일본 사람도 있을래나? 일본은 뭐 가기국외고 뭐 이거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가나 쓰고 나서 한자키 누르고 몰라도 우리나라는 한글 중에 하나를 쓰고 한자키 누른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B3부터 G3 항목의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얘들을 블럭을 잡아서 어떻게 하래? 홈탭에 가서 가로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서 맞춰놓고요. 채우래요. 채우는 건 페인트톤 그림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눌러버리면 노란색으로 칠해지니까 그 노란색 옆에 있는 페인트톤 옆에 화살표 목록 눌러서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무슨 색? 연한 파랑. 무조건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파랑인지 진한 파랑인지 연한 파랑인지 녹색인지 노랑인지가 떠요. 이렇게 하래요. 9번은 뭐예요? B4부터 C14까지인가요? C14까지. 얘들은 또 가로 가운데 하래요. 가로 가운데. 특별한 거는 아니죠, 지금. 가운데 정렬해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가로 가운데라는 말은 뭐고, 이게 세로 가운데입니다. 이게 세로 가운데인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얘를 좀 넓혀놓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기도 홍이라고 썼어요, 홍길동. 얘는 왼쪽에 와 있죠? 왼쪽에 와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는 가운데로 가죠? 이거는 뭐예요? 위에. 얘는 아래. 이게 세로 가운데고, 이게 가로 가운데예요. 이거는 세로 위쪽. 이건 아래쪽. 이건 가운데. 근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는 가로 가운데다 놓으세요라고 해서 가운데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세로 가운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세로 가운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그럼 무조건 가로 가운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에 있던 애를 가운데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딱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10번서부터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요. 설명하는 양이 늘어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